두 분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굴곡은 없어. 올라가는 기세야. 인기가 상승한다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단 그렇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항상 애도 좋다 어른도 좋다 나서서 잘 판단력 있게끔 잘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강만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남녀 사주 각각 준비했는데 두 분이 실제로 만나시는 건 아니고요. 가상공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만나면 좀 어떨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정보 제공할게요. 혼여다 후여보십시다가 내려보실 적에 이 사람들은 뭐여 둘이가 궁합을 찰떡같이 잘 맞네. 오. 뭐 전문 봐서 뭐하냐 그래? 이 저기를 갔다 옆전을 봐도 이게 탁탁탁 쌍쌍이 딱딱 맞지? 아 그러네. 진짜. 이리 와봐. 아 그러네. 쌍쌍 맞지? 맞는 데다가 지금 여기 세 개가 있지? 둘이가 삼재야. 예. 둘이가 삼재란 말이야. 예. 응? 이 사람들이 지금 만난 인연은 아니다. 응?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만난 인연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상처를 아미면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볼까?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아픈 상처를 도와줘가면서 인연이 맺어졌다고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사람 둘이가 인연이 있단 말이야. 둘이가 인연을 만났으면은 괜찮은 한쌍이 될 거다 이렇게 나와. 뭐 이쪽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지,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겠지만 네. 둘이 인연으로는 이 사람들이 연이 있단 말이야. 누가 갖다 저기를 하든 뭐 중간 역할을 하든 해서 둘이 인연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부부다 어쩌다 결혼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뭐 좀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 나중에는 연애를 할 수 있다. 둘이가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기간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저기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도 봐. 근데 이 두 분들이 배우신데요. 그 어떤 드라마에서 그 부부로 좀 나와요. 근데 그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궁합으로 봤을 때 실제로 궁합으로 좋다니까 만날 수 있는지. 둘이가 있지. 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그랬잖아. 어떤 둘이가 같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서는 둘이가 연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뭐 둘이가 이제 만나서 그 뭐 드라마도 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의 힘든 거를 사정을 알고 서로가 그런 걸 알 거 아니야, 그치? 네. 우리는 모르지만 네. 그때는 그게 장인들하고 비슷해서 둘이가 인연이 되지 않을까. 그게 언제쯤일까요? 요거 이 인연은 근데 바로는 안 돼. 요게 지금 암암에 또 이제 저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같이 이제 만일에 이렇게 둘이가 마음이 호응돼서 이제 그렇게 한다면 여자도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참 뜰 나이이기 때문에 네. 그러거든. 그러면 요 이제 인연이 한 1, 2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 그 뒤에는 진짜 연애를 할 수 있다. 지금 보셨을 때 이 두 분의 좀 속마음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속마음은 같은 쉽게 해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의외로 둘이가 컨셉이 맞다는 얘기야. 맞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네, 네. 그리고 벌써 이렇게 여자가 좀 이제 미소를 좀 많이 띄고 이러거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제 그런 연예인들 그런 쌍들이 있잖아. 네네 맞아. 같이 드라마 하다가 진짜 연예인들끼리 결혼해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 네. 거기는 아직까지는 뭐 저긴데도 만일에 이 사람들이 뭐 부부로 나중에 이제 저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한 쌍의 연예인이 되지 않을까. 둘이만 이제 꿈만 잘 맞으면 괜찮아. 근데 실제로 좀 뭐 드라마를 제가 이 드라마를 좀 많이 보긴 하는데 둘이 두 분이 진짜로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니까. 그러면 그 두 분의 볼만해. 기대를? 그러면 두 분의 좀 각각 운기로 좀 봤을 땐 좀 어때요? 각각 운기로 이제 봤을 적에는 솔직히 이 남자보다 여자의 운기가 더 세. 여자가 앞으로 더 떠. 뜨고 이 남자도 뭐 안 뜨는 건 아니고 뜨면서 지금서부터 이제 더 이제 발동기가 막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이렇게 모든 것이 영화나 예, 연습곡이나 그렇게 막 저기하지를 못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뭐 이 사람도 그래도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는데 나쁘진 않아. 누군지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궁금했었구나 자기가. 네. 내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오늘의 인물은요. 배우 김수현 씨와 김지원 씨라고 하거든요. 김수현이? 네.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남자가 수현이야? 네, 김수현. 어머,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잘 어울리죠. 김수현이 저기 막 이름은 내가 몰라도 이 얼굴은 아세요? 저놈 잘생겼다 내가 그랬거든. 네. 그니까 지금 뜨는 배우지. 맞아요, 맞아요. 네. 걱정할 거 없어. 그러는데 이제 이 수현이는 이제 그만큼 또 그렇지만 지현이는 이제 뜨는 사람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둘이가 부부 인연으로 가져도 괜찮다고. 둘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잘 맞아. 궁합. 그리고 이 저기 수현이 이 저기는 빈틈없는 사람이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 주어진 거는 꼭 하고 마는 그런 성품이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라오면서는 힘든 고비는 많았어. 힘든 고비는 많았어. 자기가 이 뭐 이 중간 이 연예인 중간 하차도 해보려고도 했었고 솔직히 한때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멘병에 올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주어진 거니까 끝까지 내가 여기 만족을 하겠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말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네. 수현 씨, 지현 씨 진짜 그냥 드라마 잘 하시고요. 좋은 인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둘이가 어찌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아니야. 너무 잘 어울리죠. 네. 무슨 저기에 나오는데? 그 눈물의 여왕이라고. 눈물의 여왕? 예. 봐야지 되겠다. 한번 나중에 보셔요. 그 마지막으로 선생님 질문 한번 더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김지원 씨랑 김수현 씨는 나중에 뭐 잘 되면은 결혼까지 하실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이 두 분들이 앞으로의 좀 행보는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굴곡은 없어. 올라가는 기세야. 인기가 상승한다고 그러지. 그러기 때문에 단 그렇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항상 애도 좋다 어른도 좋다 나서서 잘 판단력 있게끔 잘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아. 그리고 감독님들이 또 이쁘게 보고 해서 다음 작품도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연예인으로서는 이제 손실 없는 사람이다. 그렇잖아. 그 별거 아니고 술자리 잘못 앉아도 괜히 구설 듣고 이래서 내 스스로가 자포자기 하잖아. 그리고 또 젊은 뭐 인기 있는 연예인들일수록 더 색안경을 끼고서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연예인 생활만 하면서 잘만 내가 지킬 거면 지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 그리고 승승장구. 피어오르는 꽃들. 이 연예계에서 피어오르는 꽃들이라고 봅니다. 중간에 뭐 꺾일 일은 없네요? 없어. 그래요? 무조건 이렇게 밀고 이 수연이라는 사람이 네. 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저기가 밀당이 세거든. 그런데 네. 내가 아닌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하고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중립만 잘 지키고 하면 괜찮아. 너무 내가 잘 나간다 그래서 기만 하면은 안 되고 선 후배 진짜 잘 존경하고 밑에 사람 잘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저기만은 판단력 있게 잘만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될 건 없어. 그리고 크게 뭐 말 나올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 술 좌석이고 뭐 이런 건 조심하고 항상 그렇잖아 연예인들은. 그쵸?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고 넘어가면 괜찮아. 또 어느 누구를 뭐 이 본인들이 둘이 인연 줄이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야 서로가. 근데 기왕이면은 둘이가 이제 사주상은 둘이 연이 들어왔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그래갖고 잘 살기를
뭐 바라는 것이고 그거지. 어느 누구 배우자를 갖다 선택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다 잘 살 사람들이야. 저는 뭐 결혼까지보다 그냥 두 분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로 이렇게서 네. 만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오빠 동생처럼 하다가도 또 저기할 수가 있는 그쵸. 거.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모르잖아. 그쵸. 근데 대부분 연예인들이 보면은 그런 속에서 좀 많이들 만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알 거 다 알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 좋은 가정을 꾸밀 수가 있으니까. 김수현 씨, 김지현 씨 예쁘게 드라마 잘 하시고요. 젊음을 유지하셔갖고 승승장구하시고 대박 나세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희들 저기 상 타겠네. 아, 올해 그 뭐 커플상이라든지 뭐 우수상이라든지요? 진짜요? 그 얘기도 해주고. 아, 담았습니다. 안고 났습니다. 그럴 줄 알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